예쁘기에 작업방.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컬러링 카드북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이즈도 가지고 다니기 아담하고 좋아요. 표지에는 레몬씨, 베이비곰, 예쁘기, 복숭아씨, 포도양, 아코니, 별이다홍이 있어요. 펼쳐보면 왼쪽에는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 꾸미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여기는 카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다들 자고 있는데 레몬씨 혼자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귀엽네요. 다음은 요리사 베이비곰. 먼 곳을 바라보는 아코니는 무슨 생각 중일까요? 또 예쁘기야 별이다홍의 사랑스런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색칠할 수 있는 컬러링 카드들이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색칠하며 힐링해 보세요. 미리 작업해 놓은 그림 도안들입니다. 하나씩 오려주세요. 표지는 반으로 접어줄게요. 잠금 부분에는 찍찍이를 붙였습니다. 카드집도 선 따라 접어주세요. 여기는 뒤로 넘겨 테이프를 붙입니다. 글씨는 왼쪽에 붙여주세요. 카드들은 잘 포개어서 여기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글씨 주위에는 그림을 그려도 좋고 가지고 있는 스티커로 꾸며도 돼요.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로 한번 재밌게 꾸며보세요. 컬러링 카드 한 개를 색칠해 볼게요. 컬러링 카드북으로 만들어서 사이즈도 귀엽고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도 가지고 다니면서 색칠하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도안은 제 블로그에 있고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